여기가 멜로디 정류장. 여기서... 거기가 바로 보이는 차. 아, 여기구나. 아니 여기는 산책로에 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아 여기는 우리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강아지를 기다리는 정류장이에요. 어떡해. 너무 슬퍼 갑자기. 네,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너네들은 항상 그리워하고 있어 하고 만들어준 거야. 애들이 여기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네. 보이네요. 멜로디 정류장. 여기 이게 멜로디 하이디 유골. 유골. 아, 그래서 아기들 네. 사진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아가들이 제일 좋아했던 네. 장난감하고 걔네들 목줄.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기분으로. 아, 이게 정말 딱 보이는구나. 네, 딱 보이죠.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나를 이렇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봐주는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게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강아지를 안 키우겠다고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손에서 이렇게 이렇게 놔야만 하는 거 그런 자식이었으니까요. 네. 자식을 잃은 기분. If I...